소식을 듣고 찾은 것은 진도의 한 마을. 이곳에 소문자자한 엄마가 있다는데 시선이 멈춘 곳에서 발견한 백구 한 마리. 예. 누구예요? 가을이에요. 가을이? 예. 얼핏 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별난 엄마 가을이다. 이 부근에서 아마 울고 있었나 봐요. 어미를 잃고 그래도 이만한 무슨 까만 동물을 한 마리 데리고 왔더라고요. 가을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? 가을아! 가을아 하나! 이리 와. 조그만 해. 아 여기 있어요. 어디요? 같이 있네요. 같이 있어요? 예. 가을이 옆에서 어? 발견한 것은 작은 새끼 한 마리. 이름은 업둥이라는데. 근데 새끼 얼굴이 어째 조금 이상하다. 가을이와 좀처럼 닮은 구석이 없어 보이는 모습. 그래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. 솜털 보송보송한 게 귀엽긴 한데 얘 정체가 대체 뭐예요? 이게 너구리예요. 너구리 새끼예요. 가을이의 새끼가 너구리? 어디서 이런 친구를. 생후 두 달 된 이 너구리가 진돗개 가을이가 금이야 오기야 살피는 새끼라는 것. 안녕하세요. 저 좀 귀엽지요? 종종 걸음으로 아저씨 앞에 도착한 업둥이. 주인 아저씨와 장난스럽게 장난을 치는 모습이 귀엽고 앙증맞기만 하다. 그런데 보면 볼수록 어째 개인지 너구리인지 헷갈린다. 그러니까 손바닥만 하네요. 컵도 그래서 내가 만지면 가만히 있잖아요. 꼭 그 강아지 기르는 것 같아. 일로 와봐, 좀 만져보자. 그렇다면 제작진에겐 어떨까? 천천히 다가가 봤는데. 공격하는 조그만 게. 아우, 안타지게 경계하는 업둥이.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을이도 경고하듯 제작진을 향해 짖기 시작한다. 하지 말라 이거. 네. 하지 마. 제작진이 자리를 피하자 급히 업둥이에게 다가가 이것저것을 살펴주는 가을이. 늘 이렇게 업둥이를 감싸고 지켜준다는데 더없이 다정해 보이는 모습이 영락없는 모자지간 같다. 정말 신기하네요. 네. 이렇다 보니 업둥이 역시 가을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졸졸졸 야생으로 도망갈 어미처럼 따르며 붙어다니고 있었다. 뭐 전생에 지 새끼였는가 어쩌는가 몰라도 얘 옆에를 멀리는 절대 안 따라요. 그런데 온종일 가을이와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업둥이를 주시하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한솥밥을 먹고 있는 고양이 나비다. 살금살금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나비. 목표물인 업둥의 위치를 확인한 뒤 낮은 자세로 최대한 몸을 숨긴다. 그리고 업둥이 주변을 맴돌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가 싶더니만은 어느새 업둥이 앞으로 다가왔다. 그리고 업둥이를 못살게 굴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가을이 쏜살같이 달려와 나비의 앞을 막아섰다. 그리고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처절한 응징이 이어지는데 뒤로지고 말로 받은 나비.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잖이 당황한 듯 나비는 혼비백산 키 한 번 못 펴고 도망가 버렸다. 한편 가을이는 업둥이를 살피기에 바쁜데 여느 모자지간보다 더 애틋해 보이는 모습. 두 녀석의 인연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? 아, 나오는 모습 아니에요. 고사리 꺾고 그럴 때 물고 왔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. 이 정도 되죠. 손가락, 엄지손가락만 했어요. 논도 안 떴어요. 하여간 쥐만 했어. 조금만 쥐. 두 달 전 뒷산 어딘가에서 업둥이를 물고 왔다는 가을이. 그 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미를 차청하며 젖을 물리고 보살펴 왔다는 것이다. 비록 친어미는 아니지만 가을이가 있었기에 업둥이는 별 탈 없이 자랄 수가 있었다고.